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김 교육감을 견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 교육감은 아직도 상당수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언론에 공개한 국정원 문건입니다. 청와대 요청 사항 2016년 3월 25일이라 적혀 있고 그 아래 민정수석 3월 30일 한 보안 유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은 일부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입니다. 그리고는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지원이라는 지시 사항 등이 쓰여 있습니다. 당시 정부 교육 정책과 마찰이 있던 김 교육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이게 우리나라의 공직 기능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김 교육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정책과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두고 극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이후에서인지 문건 내용을 보면 김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방해하고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마다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서 제 나름대로 형성하는 심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 저쪽에서 오는 공격은 그 배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심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대처를 맞았다는 겁니다. 단위 학교에서 권한이 큰 교장들을 활용한 방안이 제안됐고, 시도위원들을 통한 교육청 운영 문제 공론화도 논의됐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강하게 추진하던 혁신학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자극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만을 대상으로는 잔디운동장 불량 시공 문제와 육아휴직 수당 부당 지급 의혹, 군산과 김제 지역 CCTV 운영 중단 등도 부각시켰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 밖에도 자신의 해외 출장과 인권 문제, 누리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 단체나 육아 카페, 또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 시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문건 배포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조정과 민정,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국정원이 관련해 정보 보고로 끝내지 않고 제3의 단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국정원에 요구한 문건 중 진짜 핵심 내용이 담긴 문건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감추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발생 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까지 적시를 해서 보냈거든요. 결정적인 언론 기사들도 첨부해서 보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특정이 된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것을 보니까 그중에 극히 일부만 준 거예요.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